밥 먹을게요. 와 씨. 와 이거 진짜 10만 원이다. 모든 부위가 다 있다. 진짜 거의 참치 한 마리 들어있는 건데 이거? 참치잡이 원양어선 2년 타면서 참치 부위는 다 먹어봤는데 진짜요? 거긴 생와사비가 없었지. 원양어선 타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또. 근데 원양어선은 진짜 회가 좀 질릴 수도 있겠다. 뭐라는 거야? 좋은 참치는 전부 팔기 위해 보관하고 상어에게 상처난 참치 가끔 먹는 거야? 설 궁금하면 디코 걸어라. 디코를 한번 걸어볼까요? 너무 궁금한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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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와 어느 분이 궁금하시길래요. 그러면 배는 언제 타셨어요? 2002년쯤 되겠네요.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2년 동안 타신 거예요? 예예 예. 원래 더 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혹시 실례지만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마흔 넘었습니다. 아 마흔 넘으셨구나. 어선의 선장님들은 그러면은 계속 바다 위에만 계시겠네요 그러면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겠네요 그러면은 선장님.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연봉 수준이 대기업 이사급이라서 선장분들은 대부분 선주분들이 네. 스카우트 하듯이 이렇게 우리 배 한번 타주세요라고 이렇게 돈을 제의를 해요. 아 선장이 배를 타면은 또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참치를 팔잖아요. 네네. 파는 그 비율을 각 직급에 맞춰서 비율을 나눠줘요. 그 돈까지 또 선장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배 한번 타고 나 피곤해서 한동안 안 탈래 이렇게 선언해놓고 한 6개월 정도 동안 안 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선주분들이 돈 진짜 몇 억씩 들고 와서 우리 배 한 번만 타달라. 그 한 번 2년 동안 그 끌어올린 참치를 돈으로 환산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시 잡던 참치 종류가 이제 옐로우핀이라 그러고 노란색 지느러미 있는 참치가 있고 비가이라 그래서 눈이 이제 밥공기만한 참치가 있고 그 두 종류를 잡았었는데 주로 태평양 남쪽에 있는 것은 이제 혼마그로라 그래서 이제 까만색 참치가 있어요. 300kg 넘는. 아, 혼마그로 들어봤어요. 네네. 혼마그로가 좀 더 귀한 참치인 거죠? 엄청 비싸요. 그거는 이제 키로당 한 5,000엔 정도까지도 가요. 아 키로당 5,000엔이요? 그거는 1톤이나 2톤 되는 그 작은 배 타고 그냥 낚시로 잡잖아요. 네네. 그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잡아도 요트 1년치 유지비가 돼요. 아 요트 1년치 유지비가 어느 정도예요? 요트 1년치 한 몇만 달러거든요? 잡자마자 걔들은 이제 냉장 처리하면서 일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나오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싼 1kg당 한 800엔 그런 것들이라서 저희는 이제 보통 한 6개월에 3톤 이상씩 잡았거든요. 3톤? 그러면 네? 급여가 네.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거예요? 배 타기 전에 이제 결정이 나고요. 계약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이제 그 금액으로 가는 건데. 그럼 대신에 뭐 참치를 이제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월급은 그거고요. 아 업한 비율을 잡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기본 월급은 얼마예요? 저는 이제 기관사 쪽 출신이라서 웃긴 게 기관사인데 갑판에서 참치 잡고 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월급이 이제 300 정도 나와요. 거기서 참치에 네. 따라서 인생이 붙는 거고요. 그렇죠. 참치 가격이 좀 높은 해였고 참치도 꾸준하게 잘 잡았다 이러면 1년에 한 6천 정도가 통장에 꼽히죠. 2년 동안 어느 정도 벌고 나오셨나요? 9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2년 동안은 진짜 육지로 절대 안 돌아오나요? 원래 계약상으로는 그런데 네. 선장분들이 좀 이제 고기가 잘 안 잡히고 이러면 화가 나시잖아요. 네. 이성을 상실하시면 배 고장 났다고 회사에다가 이제 가짜로 보고를 하고 가까운 섬에 입항을 해서 한 일주일, 2주일씩 놀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안 합니다. 아.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때 있을 동안은 좀 되게 돈독하지 않나요? 배라는 곳이 정말 좁은 곳인데 네. 그 사람들과 뭔가 심적 갈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 인원들로 계속 얼굴 대면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그럼 꽤 많나요? 예 맞습니다. 갑판장분이 워낙 험하게 다루는 분이라서 네. 외국인 선원이 갑판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참치 잡는 칼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걸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두들겨 맞고 창고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급여는 다 빼버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 흥분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이대로 한국 돌아갈래? 아니면은 두 달치 월급 가하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빌고
정상적으로 배탈내 이러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돈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금융치료가 되는 거죠 애들이.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지는 않나요? 사이사이에 약간씩 이제 자연이 주는 힐링이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완전 망망대해 아니에요? 진짜 사방에 바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치를 정신없이 막 이렇게 낚아 올리고 낚시도구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고개를 딱 들면 머리 위에 가운데에서 이제 경계선으로 한쪽엔 달이 지고 까만 하늘인데 한쪽에 해가 뜨고 있어요. 우와. 위에서 음식들은 한정적이지 않나요? 먹을 수 있는? 저희가 출항할 때는 네. 참치를 보관하기 위한 그 냉동창고에다가 온갖 종류 음식을 다 때려박고 출발해요. 그래도 이제 신선식품을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죠. 일정 시간 지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는 어차피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이제 급유할 때 그때 이제 신선식품이라던가 뭐 이런 기호식품들을 조금씩 사죠. 그 배가 그런 걸 싣고 오거든요. 바다 사람들은 해물라면 되게 맛있게 끓이는 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끓이나요 보통? 참치를 해체를 하면 참치 알주머니가 나오잖아요. 네네. 원래 이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운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네. 상어도 저희가 잡히는데 상어 지느러미 큰 거는 팔아야 되니까 놔두는데 그 조그만 지느러미들 있잖아요. 네. 따로 잘라서 이렇게 놔둬요. 왜 그것도 팔리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먹죠 라면에다가. 아 샥스필 라면. 샥스필 라면하고 우와. 참치 알라면하고 신장이나 간 이런 것도 먹어요? 말 그대로 그게 회잖아요. 정말 특이해요. 이게 식감이 탄력이 약간 빠진 고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염통, 특히 염통 같은 경우에는 이빨 약간 부는 안 잘린다 할 정도로 질겨요. 엄청 질겨요. 거의 약간 진짜 네. 끈 씹는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어보면은 참치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간은 딱 먹어보면은 확실히 이제 다음날 이게 남자들의 상징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그 바로 효과가 네. 직효로 나요? 스테로이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으셨던 뭐 결혼을 안 했냐라고 하는데 네.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배에서 내린 첫날 기분 어떠셨어요? 저녁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배멀미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배에서 내렸던 첫날이요? 육지멀미요. 아 육지멀미가 있어요? 24시간 내내 배를 타니까 딱 내리면 다리가 풀려요. 그러면 그 낫고 나서 제일 처음 하셨던 건 뭐예요? 하고 싶었던 거? 재계약하자고 덤비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타면은 급여가 오르나요? 당연하죠. 이제 직급을 올려주니까. 아 거기도 이제 능력제거든요. 하긴 그러면 2년 탄 사람 사실상 베테랑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일과가 예. 어떻게 되나요? 갑판 쪽은 낚싯줄 보수하고 길다란 게 10km 정도 되는 낚싯줄 던지고 던져놓고 3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쉬기 때문에 그거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깨이는 시간 동안 그렇게 몸을 쓰니까 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렇죠. 잠밖에 못 자요 진짜. 죽을 뻔하거나 진짜 극한의 상황이. 파도가 좀 심한 날이었어요 그때. 네. 확인을 하니까 태풍 비껴간다 이래서 이제 미끼를 던지고 기다렸는데 파도가 줄어들질 않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보가 살짝 틀려갖고 저희 쪽을 좀 가깝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파도가 4m 이상을 이렇게 치니까 끌어올려야 되는데 참치가 또 그날따라 잘 잡히네. 저도 가파 끌려갔죠. 낚싯줄 끌어올리고 있는데 눈앞에 갑자기 새파리 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허공이었는데 배가 기우뚱하니까 짙은 남색의 바다가 이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손바닥도 안 되는 조그만 남색 해파리가 있어요. 요게 사람 몸에 붙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해파리 발을 이렇게 몸에 탁 감기거든요. 그러면은 쏘인 데가 종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손끝에 맞은 애들은 그냥 손가락 안 접히고 그 손가락 뭐 하루 이틀 못 쓰고 이러고 마는데 저는 하필 가슴에 맞았어요. 이게.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얼음을 갖다 문지르니까 겨우 살겠더라고요. 그럼 뭐 평생 가져가는 뭐 후유증은 뭐 딱히 없는 건가요? 처음 탔던 외국인이 이렇게 빈 낚싯줄을 쳐내면서 낚싯줄 날아와서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낚싯바늘이 확 훑고 지나갔거든요. 하필 관절 부위에 맞아서 네 번째 손가락은 뼈가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아파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낚싯줄 감아 올리는 그 장비가 터졌어요. 터져갖고 그게 허벅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쇠조각이. 그분은 이제 저 입에 항해사분이 넘어가서 수면 마취 시켜놓고 쇠조각 있는 거 다 집어내고 꿰매갖고 그 사람이 아 나 못하겠다 이래갖고 헬기 공수해서 타고 집으로 갔어요. 가장 악질적인 선장은 어떤 케이스가 들은 게 있나요? 97년도에 죽은 선장? 왜요? 실제 예전 사례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데 97년도인가 그때 선장이 너무 외국인 선원들을 몰아붙였죠.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애들 패기도 하고 뭐 이래 되니까 외국인 선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한 나라에서 다 뽑았던 거예요. 얘들이 이제 뭉쳐갖고 선상 반란이란 그때 선장은 죽어버리고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죽고 항해사 한 명은 이제 그 냉동실에 감금돼 있다가 나 아니면 너들 이거 배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항해사는 겨우 살아남았었어요.
이거는 좀 번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얼마까지 주면 다시 할 의향이 있다? 10억? 아 10억? 왜냐면은 정말 사람이 바보가 돼요. 아무런 것도 못해요.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못해요. 이건 좀 예민한 지금 누가 물어보셨는데 저거 철이요. 남자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뻔히 알아요. 제가 땡기는구나 그러면은 일부러 방에서 나와줘요. 그 와중에 또 근데 참치를 먹어가지고 건강도 제일 돼있고 힐링과 딜링의 극한이었던 거죠. 양극 현상이었던 거죠. 와 그러면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당연히 그때 위성전화가 있긴 있는데 1분당 뭐 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1분당 만원이요? 그래갖고 그때 그 항해사분이 이제 아내분이 통장 들고 튀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화통화 엄청 하셔갖고 전화비만 몇십만 원 나왔고 세 달인가 네 달 만에 찾긴 찾았대요. 통장은 이미 비어있었고 항해사분도 어떻게 그 여자분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만난 곳이 군에서 만났다 그런거. 아니 진짜 그분도 참 10년씩 타다가 뭐 아마 하긴 수억 모았다고 여성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돈은 그... 있는데 사람이 정말 순진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사기당하고 다시 타는 분들도 많고 네 버신 돈은 저축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뭔가 뭐 여행 가니까 뭐 어머니가 가게 하신다고 다 드렸습니다. 저는 30만 원 들고 술 한번 먹고 끝났습니다. IMF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 그 2년 만에 보셨을 때 어땠나요? 그때 눈물 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30만 원을 저 혼자서 술 마시면서 그냥 혼자 울고 뭐 그랬어요. 그냥 1박 2일 동안 계속 소주만 마셨거든요. 응급실 실려갈 뻔했어요. 잡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그 참치망이 딸랑 올라오진 않을 거잖아요. 막 무너져 그렇죠. 있을 거고 막.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이제 상어들인데 뭐 망치 상어라든가 청상아리도 봤고 백상아리는 못 봤고 대상어라고 심해에만 사는 조그만 상어가 있어요. 그 상어는 이제 몸에 좋다고 선장님이 바로 챙기시더라고요. 뭐 돔 같은 거는 우리가 먹기도 귀찮아서 상어 미끼로 던지고 와... 어업하시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 생참치의 대뱃살 80kg급 1원인데 꼬리가 잘려서 왔어. 아싸! 드디어 맛있는 거 먹는다. 스물 몇 명이 앉아서 먹는데도 양이 줄줄 않아요. 와... 부위마다 맛이 다 다르고 와... 아가미살이라 그래서 아주 얇은 살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땅 위에서 못 먹는데 그거는 일단 선장님하고 기관장님 그 다음 통신장님이 독점하시고 저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베이컨도 아니고 근데 얇기는 정말 베이컨보다 얇거든요. 네. 맛이 희한해요. 이게 구워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건가요? 애매하다는 아니요 아니요 오묘하게 좋은 맛. 후추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후추 향이 살짝 나고 식감은 정말 이게 야들야들했었어요. 심지어 참치 한 마리 잡아도 손가락 마디로 따지면 두 마디 정도의 폭밖에 안 나오거든요. 뻘살이라 그러면은 아가미에 붙어있는 살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가미하고 몸하고 사이에 밀폐가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의 살이라서 이거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생적으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곤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로 씻어요. 청수는 진공 청수 생성기가 있긴 있어요. 마실 물도 모자란데 청수로 몸을 씻는다? 선장한테 맞아 죽어요. 선원들한테 청수는 진짜 바가지 하나 우리 약수터에 가면 조그만 바가지 있죠. 그거 하나를 줘요. 그 소금기에 있는 물로 몸을 씻으면은 그 바닷물은 스펀지 같은 필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거친 거라서 그나마 미생물이나 이런 건 없고 그래도 염분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분은 있죠 당연히. 밴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몸 상처나 타박상도 엄청 많을 텐데 소금이 들어가면 안 좋지 않나요? 상처가 났는데 이게 꿰매야 된다 그러면 꿰매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가벼운 상처다 이러면은 순간접착제를 발라줬어요. 순간접착제를 발라준다고요? 순간접착제가 피부 위에 탁 막히면서 엄청 따가웠거든요. 대신에 바닷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덧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씻을 때도 샴푸로 온몸을 씻어요. 왜냐면은 온몸에 소금기가 있는데 이게 비누로 씻으려면 비누 거품 자체가 안 나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면 이 경험하고 비슷하게 뭐 할 만한 거는 80년대 탄광에 그 막장 계셨던 분들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사람들 간에 힘든 거 외에 뭐 일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응. 다녀왔을 때 막 어머니도 그렇고 뭐 친구들하고 연락도 그렇고 사람들은 좀 많이 만나셨어요? 친구는 없죠. 2년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탈 생각 마십시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하세요. 나이 들면 공부도 안 돼요. 저는 지금 설계도 하고 뭐 CAD도 하고 3D도 하고 가공 장비도 돌릴 줄 아니까 사장님들 혹시 보시면 저 좀 데려가십시오. 와, 데려가실 분들 빨리 데려가세요. 나요 아